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함께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 호소인 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여성 가족분이 오늘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보다는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피해 뭐 고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법률적 관계에서 뭔가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고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어떤 표현이 적절한가의 문제보다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 같거든요. 네. 뭐 아무런 성찰 없이 이 용어를 사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느닷없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용어 사용은 어떤 피해자를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또 피해 사실 자체를 매우 사소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이런 용어는 없고요. 네. 법률적으로는 그냥 고소인 이게 가장 적절한 건가요? 그렇다면? 네. 일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또 거기에 어떤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된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중립적인 표현을 찾는다면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고소인이 고소인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피해자라는 것도 사실 네.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야지 피해자라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관련된 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지원 절차라든지 형사 절차상의 권리 이런 것들도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피해자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피해자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변호사님과 그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2차 가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가해 관련해서 법적으로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 혹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2차 가해나 2차 피해 이런 말은 법률상 개념이 정립된 말은 사실 아닙니다. 네. 우리가 흔히 2차 피해, 뭐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 기반한 비난 행위나 모욕을 가하는 것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뭐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명 자체가 전부 다 2차 가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표현의 자유에서 결코 보호해줄 수 없는 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혐오적인 표현 그리고 모욕적 표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것이 인정이 예,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주로 이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난 행위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네. 그 경우에 인터넷상에서 이런 게시글을 뭐 올리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비방 목적이 인정이 된다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여성 변호사회가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추행 증거라고 표현했던 이게 좀 냉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진혜원 검사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배경일까요? 예, 저는 이런 게시글이 일단 현지 검사의 손끝에서 나왔다는데 저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죠. 네. 어떤 누구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글을 이제 현지 검사가 게시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식의 표현과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를 봤을 때 이런 식의 표현 행위는 뭐 단순히 어떤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검사 징계법상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혜원 검사 이런 행동도 뭐 이른바 2차 가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는 사실 네. 법리적으로 좀 어려 어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해당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런 게뭐 형법상의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게시한 글의 어떤 전체적인 뉘앙스나 표현을 보면 결국 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이 검사는 매우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뭐 피해자가 좀 힘들게 결정한 이번 고소권에 대해서 뭐 흥행몰이, 여론 재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고소 자체에 대해서 좀 비꼬는 발언도 많이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나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는 형법적인 처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에 요청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네. 징계가 내려지면 어느 정도의 징계, 물론 이제 내부 규정은 있을 겁니다만,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 검사예요. 네, 그렇죠. 현재 네. 검사가 사건에 대한 어떤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개인 의견을 이제 여지없이 게시글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이 추후에 이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들이 과연 그 수사 결과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네, 공정하고 어떤 객관적인 수사 업무에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는 게시글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검에서 답이 왔습니까?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권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뭐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 후에 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제 징계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징계 여부나 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 등그 일각에서는 2차 가해를 좀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2차 가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좀 직접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이나 아니면 뭐 2차 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사실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뭐 입장 표명을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에 대한 이 수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수사 촉구를 하는 목소리도 되게 높은 상황에서 결국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어떤 입장이나 대책, 뭐 수사 여부의 문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연찮게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불쾌해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여성 법무부 장관이 뭐 여성과 남성 이렇게 뭐 구분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랜만에 여성 법무부 장관을 네네. 두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뭐 어떤 여성 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뭐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여성으로서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정책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좀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도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2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 조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서울시는 이 사건의 뭐 조사의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이 4년의 기간 동안 어떤 피해 사실을 좀 호소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이 사실은 거의 뭐 은폐와 묵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데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사실 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민관 협동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만 밝혔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껍데기만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은 아프겠지만 자기 스스로 서울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좀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